이번 시간은 포스트스크립트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만약에 나는 포스트스크립트에서 이 정도 배우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그릴 수 있겠다 싶으시면 7장까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는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공부하셔도 좋은데요. 7장까지만 공부해도 어지간한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까지 잘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7장은 루프 컨디션입니다. 포스트스크립트는 프로그램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문도 있고 반복문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복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Executable Array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Executable Array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코드 블락이에요. 코드 블락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브레이스로 묶여져 있는 코드 블락 하나가 이게 Executable Array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xecutable Array 하나는 어떻게 저장되냐면 스택에 딱 저장됩니다. 하지만 이게 실행되지는 않아요. 브레이스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택에다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다섯 번 뭔가를 리피트하고 싶을 때는 오하고 브레이스를 연 다음에 10, 10, add를 리피트하면 다섯 번 리피트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미 코드가 스택에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오를 넣고 익스체인지 하면 오하고 이거 순서하고 바뀌겠죠. 그런 다음에 리피트하면 다섯 번이 실행되겠죠.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코드 있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10, 10, add 하고 넣어볼게요. 근데 그러면 이때 스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코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executable array이기 때문에 스택을 보자 그러면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걸 꼭 내용을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equal 하면 됩니다. 그런데 코드가 그럼 코드 블락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죠. 그런데 equal 하게 되면 스택에서 나가버리게 되니까 execute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걸 이제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한번 10, 10, add 이거를 그냥 리피트하면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네, 그러면 스택에 뭐가 들어가 있을 거냐면 20이 들어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스택에 어떤 숫자가 없고 클리어 해볼게요. 숫자 없고 코드가 먼저 들어갔다. 10, 10, add가 되는데 이거를 다섯 번 반복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섯 번 exchange 하면 5하고 저 코드하고 순서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리피트 하면 다섯 번 리피트가 됩니다. 그래서 스택을 보면 20이 다섯 번 들어가 있겠죠. 네,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맨 처음에 이제 불리언 값이 나옵니다. 불리언 값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 연산자, 조건 연산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뭐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이거는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고요. 이 오퍼레이터를 쓰면 그 스택의 두 개, 탑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같으면 같은 만약 EQ라고 되어 있으면 같으면 true라고 하는 value 값이 리턴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게 true이면 이 브레이스 안에 executable array 코드들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if else를 쓰고 싶다 그러면 if else 안에 이 브레이스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executable array를 두 개를 둬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true이면 op1을 실행하고 false이면 op2를 실행하는 거죠. 네, 한번 코드로 직접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택에다 10, 10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10, 10이 두 수가 같으냐? 하고 물어보겠죠. EQ이면 같으면 이게 true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실행합니다. 뭐라고 실행하냐면 스택에다가 예를 들면 뭐 스트링으로 true라고 넣어볼까요? 네. 그러고 if 하게 되면 스택을 가보면 true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건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10, 10, EQ 하시면 스택에
비교를 하고 나서 true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0,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싶다면 미리 duplicate를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10, 10, not equal 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택을 보시면 pulse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true, pulse 값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포르프입니다. 포르프는 우리가 뭐 C 언어나 자바 언어에서 많이 써봤죠. 시작값, 끝값이 있고 그 포르프의 반복되는 반복을 위해서 쓴 리피트 배리어블이 있죠. 그 배리어블들이 포르프에서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 하면 1부터 10까지 계속해서 스택에다가 저장되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C 언어는 보통 이렇게 1부터 for i는 equal 0 하고 쓰면 i가 10보다 작다 해갖고 0부터 9까지 돌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start, end 값이 increment가 돼서 end 값까지 같거나 작거나 같다라고 조건으로 포르프가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포르프를 어떻게 쓰냐면 클리어하고요. 포르프를 어떻게 하냐면 시작값 인크리먼트 10하고 네 이쪽에 뭔가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비워볼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포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택에 10개가 쌓입니다. 스택을 보면요. 네, 1부터 1, 2, 3, 4, 5, 6, 7, 8, 9, 10이 쌓여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포르프를 하면, 그러니까 스택에 1부터 10까지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여기다 명령에다가 add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add를 넣으면 문제가 뭐냐면, 네, 스택 언더플로우가 났는데요. 뭔가 더, 첫 번째에 더해지기, 그러니까 더할 것이 없죠. 일 다음에 애들 했는데 일 앞에 넣은 것이 없으니까 애들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 문제 풀려면 0 하고요. 0을 먼저 집어넣어 놓을게요. 그래 놓고 나서 포르프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랬더니 쭉 돌았습니다. 그러면 스택에서 보면 네, 55. 1에서 10까지 더한 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시작값을 네, 11부터 네, 그 다음에 네, 100까지 해가지고 다 더하면 아까 1부터 10까지 더했고 지금 11부터 100까지 더 더했으니까 스택을 보면 5050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포르프를 쓸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스가 있는데 박스를 한번 포르프로 그려볼게요. 근데 그 포르프를 그리는데 뭘로 그리냐면 포르프 그 색깔을 좀 조금씩 바꿔가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포르프를 돌리는데 박스를 돌려야 되겠죠? 처음엔 1부터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0.1부터 0.1씩 증가하는데 0.9까지 하고요. 포르프를 돌리는데 박스를 돌립니다. 박스를 돌리고 그런데 이 박스가 한 자리에서 계속 그려지면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박스를 그리고 조금씩 이동할게요. 10, 10, 트랜슬레이트 할게요. 그런 다음에 포르프를 돌리는데 그럼 포르프에 나온 이 배리어블 값이 어딘가에 쓰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setGray 하는 요 값을 지워놓고 포르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R 하면 네, 이렇게 됩니다. 스크롤 해보면 setGray가 0.1에서 0.9까지 1.0씩 증가하면서 박스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박스에 setGray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 왜 그렇죠? 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색깔을 바꿀 때는 매번 다시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스트로크를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스트로크를 매번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가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검은색에서 밝은색으로 그러니까 0.0에서 조금씩 10씩 이동하면서 색깔을 바꿔가면서 포르프를 돌려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루프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루프는 제가 별로 뭐 특별하게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루프는 말 그대로 그냥 루프입니다. 무한 루프예요.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루프에 빠지면 안 되겠죠. 이 무한루프에 빠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이 루프 안에는 if 문이 있어서 exit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 루프를 빠져나가는 exit 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리커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죠. 그럼 딕셔너리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불러서 뭐 팩토리아를 계산하든 뭐 피보나치를 계산하든 리커전을 써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숫자나 이런 것들을 스트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계산 결과물을 페이지에다 출력을 한다든지 하고 싶을 때는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show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먼저 스트링을 define 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스트링이란 명령인데 먼저 슬래시하고 nString 한 다음에 몇 개, 스트링의 길이를 최대 몇 자로 할 거냐라고 정해요. 그런 다음에 그럼 충분히 예를 들면 숫자가 굉장히 긴 숫자면 긴 숫자를 넣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스트링 def 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nString인데 길이가 n인 스트링을 크리에이트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숫자를 이 스트링에다 집어넣을 때는 요 nString을 넣고 그럼 스택에는 지금 뭔가 숫자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cvs라고 하면 네 하면 이게 스트링으로 변경됩니다. 자,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숫자가 1100, 1100뭐 2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스택을 보면 네,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럼 먼저 이 숫자를 스트링으로 담을 스트링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nnn이라고 그냥 만들어 볼게요. nn은 10글자의 스트링이다 하고 def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nn은 10글자 길이의 스트링으로 디파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 숫자를 넣고 싶어요. 근데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프할게요. 일단 스택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컨버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변경합니다. 먼저 스트링 담을 스트링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CVS 합니다. 그리고 엔터 쳐줘요. 그러면 스택을 보면 똑같은데요? 지금 숫자 넣고 두프했는데 그 다음에 CVS 돌렸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equal equal 하고 출력하면 네, 여기 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죠. 무슨 뜻이겠어요? 네, 이건 스트링이란 뜻입니다. 그럼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네, 가로가 안 쳐져 있죠. 숫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나 오브젝트들을 스트링으로 바꿔가지고 화면에 출력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show를 해야 되잖아요. show를 하기 위해서 스트링을 바꿀 때는 cvs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충분한 길이의 메모리, 그러니까 스트링 메모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챕터 7까지 학습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포스트스크립트 언어의 진짜 100분의 1 정도 배운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언어고 기능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깊이 있게 배우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다음 강의를 계속 들으시고 난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싶으시면 여기서 공부를 스탑하시고 많이 써보시면 됩니다. 써보시다가 이런 기능이 없을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블루북이나 다른 레퍼런스 매뉴얼들을 찾아가시면서 공부하시면, 혼자 공부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